안녕하세요. 엔믹스 데뷔 쇼케이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박선영입니다. 와, 저 이렇게 직접 살아있는 박수를 받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특별한 자리에 직접 자리해 주신 분이 300분 조금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은 또 특별히 추첨을 통해서 이곳에 오신 행운을 안고 계신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쉽게도 이곳에 오진 못하셨지만 같은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응원해 주고 계시는 팬분들 많이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엔믹스와 함께 즐거운 시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남에 앞서서 이 더욱 값진 쇼케이스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안내사항 말씀드릴게요. 사실 너무너무 함성도 보내고 싶고 막 응원의 목소리도 던져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대신 큰 박수로 응원을 대신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한번 박수를 보내줘 보실 수 있을까요? 조금 더 크게 가능할까요? 조금 더 크게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자, 엔믹스와 만날 준비가 되셨다면 큰 박수로 보여주셨듯이 이번에 눈앞에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눈앞에 동그라미. 그쵸, 이번 엔믹스의 타이틀곡 55를 상징하는 형상이기도 하죠. 자, 좋습니다. 지금 바로 엔믹스를 만나보겠습니다. 엄청 설레하고 또 긴장하고 있을 엔믹스 멤버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조금 전에 연습한 것 같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엔믹스 여러분 나와주시죠. 와, 네. 이것 봐요. 박수가 여운이 짙어요. 너무너무 반가우시죠? 자, 엔믹스 여러분,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엔믹스입니다. 네, 진짜 오래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난 22일 드디어 엔믹스 여러분이 앨범을 세상에 공개했죠. 엔믹스 여러분, 자, 정말 많이 들은 얘기겠지만 데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께 지금의 소감을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동안 엄청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이 벅찬 마음을 담아서 한 번씩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믹스 베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멀게만 느껴졌던 데뷔를 저희가 직접 하게 되니 아직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엔믹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멋진 멤버들과 한 팀이 돼서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또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믹스 지우입니다. 네. 이렇게 엔믹스라는 멋진 이름으로 7명이 다 같이 드디어 데뷔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설레고 행복한데요. 오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믹스 리더 혜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오늘 저희 멤버 모두가 정말 기다려왔던 순간인데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오늘 쇼케이스에서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믹스 지니입니다. 저희가 벌써 이렇게 데뷔를 한다니 정말 믿기지 않고 지금 너무 떨리네요. 처음 팬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무대인 만큼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엔믹스 막내 규진입니다. 저희의 첫 쇼케이스를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서 실수를 하더라도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귀엽다. 네. 안녕하세요. 엔믹스의 맏언니 릴리입니다.
항상 꿈꿔왔던 순간인데 이렇게 데뷔를 하고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어 너무 좋고 떨리고 감사합니다. 저희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무대도 예쁘게 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엠믹스 설윤입니다. 네, 저희의 첫 쇼케이스인 만큼 지금 굉장히 많이 떨리고 기쁜데요. 드디어 팬분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볼 수 있어서 이 순간이 정말 꿈만 같아요.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그 뭔가 엠믹스 여러분도 약간 어슴풀엔 아마 그 팬분들의 관심은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직접 뵙는 건 정말 지금이 처음이잖아요. 그쵸? 아, 이건 좀 스포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을 위한 오늘 특별한 무대가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아, 이렇게 다시 오지 않을 유일한 순간을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 정말 정말 환영합니다. 자, 그럼 벅차오르는 이 순간 오오 두 눈을 크게 뜨고 엠믹스의 첫 번째 싱글 에드마레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엠믹스의 아주 아주 소중한 또 따끈따끈한 앨범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에드마레에 대한 소개를 찬찬히 드려보겠습니다. 아, 의자가 아직은 준비되지 않은 관계로 우선 먼저 의자에 앉기 전에 베이 씨가 에드마레에 대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베이입니다. 저희 첫 번째 싱글 앨범 에드마레는 라틴어로 바다를 향이라는 뜻인데요. 꿈꾸는 바다와 같은 세계로 나아갈 저의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앨범입니다. 내면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저 바다 너머로 향해 전진해 나갈 엠믹스의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네, 자, 바다를 향해 너무 멋진 의미죠, 에드마레. 자, 이제 긴 시간 저희가 또 대화를 나눠야 하기 때문에 잠시 편안한 자세로 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멤버 여러분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선 멤버들 앞에 멤버들 숫자만큼의 앨범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제가 앉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앨범을 좀 언박싱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앨범을 열어보죠, 우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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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네. 기진입니다. 제가 한번 직접 언박싱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아, 박스도 너무 엠믹스랑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약간 앞에 앨범명 에드마레가 쓰여 있고 네. 이 밑은 오, 엠믹스 퍼스트 싱글! 한번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다. 손이 떨려. 떨려. 이걸 직접 열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쵸? 안에만 봤었잖아요. 처음이에요. 네. 자,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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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열어보면 먼저 보이는 망원경. 오, 망원경. 오, 뭐를 상징하는 망원경이죠. 와우. 그리고 박스 그 안에 잠깐. 도 있어요. 투명한 종이는 뭐예요? 와. 뭔가 이렇게 종이가 쌓여 있네요. 그쵸? 네. 네. This is our first movement. Now is the time. 그런 문구도 박혀 있고 이런 문구는 어디서 또 찾아볼 수가 있는 건가요? 앨범 사이사이마다 있는 건가요? 네. 네. 자, 그리고 펼쳤더니 투명한 종이가 있어요. 자, 멤버 여러분 모두 다 같이 풀어보면서 대화를 나눠볼까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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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앨범 상자를 가장 두꺼운 상자를 열었더니 그 안에 약간 불투명한 종이가 쌓여져 있는데 이 종이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약간 뭔가 미지의 세계 같기도 하고 약간 저희 엔믹스가 베일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베일을 표현한 그런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빠야! 자, 다 멤버 여러분께서 하나씩 하나씩 다 뜯어보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다 팬분들이 열어볼 때마다 다른 버전의 앨범을 만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방금 지우 씨 깜짝 놀라는 소리 낸 것 같은데 왜요? 왜? 왜 놀란 거예요? 제 얼굴이 나와가지고 와. 포토카드에 지우 씨 얼굴이 지우 씨가 연 언박싱한 앨범에는 지우 씨의 포토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이 씨가 또 지금 포토북을 찬찬히 보고 있네요. 자, 일곱 분이 모두 이 포토북을 보면서 각자 좀 마음에 드는 사진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우선 사진 찍을 때 엄청 재밌는 작업이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와, 되게 이쁘게 잘 나왔다. 자, 어떤 게 마음에 드는지 마이크를 들고 잠깐 얘기 좀 해볼까요? 저도 나왔고요. 그리고 뒤에 사인한 것도 나왔고요. 릴리 씨도 네. 릴리 씨의 포토카드를 받았고. 네, 그리고 그 지우의 증명사진? 그리고 포토카드와 증명사진까지 들어있군요. 맞아요. 설명도 나왔어요. 그러신 포토카드. 그리고 또 우리 베이 씨는 포토북 촬영할 때 어떤 사진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포토북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차르르르 굉장히 팬분들이 마음에 들어 할 만한 사진들이 많고 또 굉장히 두툼해서 더더욱 마음에 듭니다. 저는 네, 이렇게 앞으로도 좀 살짝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저는 이렇게 다 같이 첫 장부터 멤버들 한 명 한 명씩 약간 이런 샹들리에 스커트를 포인트로 한 이 착장을 정말 좋아합니다. 멤버들 하나하나 의상들이 전부 다 각자 잘 어울리게 잘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마음에 맞아요. 듭니다. 지니 씨는? 지니 씨는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는 야, 근데 이렇게 증명사진까지 들어있을 줄 몰랐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 앨범을 산 팬분들에게만 특별히 선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이 모두 일곱 개의 증명사진과 포토카드를 꼭 다 모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 단체 사진? 네, 단체 사진. 처음으로 공개된 사진이 뭔가 네, 제일 인상 깊은 것 같아요. 네네. 자, 우리 리더 혜원 씨는 수많은 사진 중에 어떤 사진이 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는요. 네. 이렇게 많은 사진들 중에서 바로 이 단체 사진 가장 마음에 드는데요. 역시나 모든 일곱 명이 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기도 하고요. 네. 또 촬영할 때는 원래 떠다니는 생물들이 없어서 상상하면서 찍었는데 이렇게 돌고래랑 해파리랑 합성된 모습을 보니까 약간 환상적인 세계가 잘 표현된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너무 예쁘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보여주신 포토카드 또 포토북도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아까 보니까 카드 뒤쪽에 또 뭐가 쓰여 있는 것 같던데. 네, 맞습니다. 먼저 한정판에만 있는 프리미엄 멤버십 카드. 이 멤버십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큰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 오래도록 소중히 간직해 주세요. 무슨 이벤트인지 혹시 공개해 주실 수 있어요? 비밀이에요? 아니요, 그건 비밀이라서. 진짜 프리미엄인 거네요. 네. 너무 궁금하다. 그리고 포토카드, 아까 자신의 포토카드를 발견한 분도 계셨고 또 우리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자신의 카드가 아닌 카드를 발견한 분은 누구 카드가 있었나요? 네, 제 포토카드는 네. 이제 설윤진이 나왔는데요. 와, 포토카드로는 진이와 설윤이 나오고 증명사진도 설윤이 나왔어요. 증명이 나왔죠. 잘 나왔지 않나요? 진짜 잘 나왔다. 너무 예뻐. 감사합니다. 네. 우리 멤버들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카드와 사진까지 함께 언박싱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신나게 언박싱 해본 것처럼 여러분도 두근두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엠믹스의 앨범을 개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앨범을 보니까 뭔가 느낌이 미지의 세계, 영롱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렇게 소중한 앨범에 담겨있는 곡들 여러분 다들 들어보셨죠? 박수로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예. 그쵸?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뭐 공개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뮤직비디오는 5천만 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와. 자, 그러면 이 앨범에 담겨있는 곡들에 대해서 자리에 앉아서 찬찬히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앨범에는 총 네 곡이 들어있다고 들었어요. 그쵸? 자, 먼저 첫 번째 곡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틀어주시죠.
이 부분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말 중독성 강한 또 시원시원한 보컬이 아주 매력인 곡이죠. 데뷔 트레일러에서 먼저 공개된 탱크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우입니다. 첫 번째 트랙 탱크는 베일을 벗은 엠믹스의 당당하고 패기 있는 태도를 탱크에 빗대어 저희가 앞으로 여정을 당차게 떠나보겠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다이나믹한 전개로 강력한 중독성의 후렴구가 포인트입니다. 프리키 프레쉬 프레쉬 프리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외우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귀에 쏙쏙 들어와서 아 이거 대단한 수능 금지곡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저 혼자 또 들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릴리 씨가 이 곡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주신다면서요. 아, 네, 그 릴리입니다. 후렴구 외에도 You can see Viola 꿈꿔왔던 mirage 비를 내려 이 사막에 와! 와! 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네. 멜로디도 가사도 빠져들 것만 같은 파트라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미라지를 본 것처럼 홀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베이 씨도 설명해 주신다면서요. 네, 네, 베이입니다. 트레일러 속에서도 나왔던 후렴구 안무가 이게 각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제 이 각을 만드는 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어려워서 댄서분들이랑 멤버분들이랑도 모양을 잡아가면서 엄청 열심히 연습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연습한 덕분에 이제 트레일러에서 다른 공간에서 찍었는데도 하나의 공무처럼 보이게 된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한 번씩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다들 보고 오셨겠지만 안무 또한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베이 씨를 비롯해서 혹시 살짝 그 각 안무, 네. 각 잡힌 안무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같이 쳐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좋아요. 좋아요. 네. 같이 다 같이 해볼까요? 좋아요. 네. 일어나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일어나세요? 오,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 예. 어, 제가 갑자기 부탁드렸는데. 5, 6, 5, 6, 7, 8 Freshy, I'm so pretty, freshy 맞아.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으로 가는 걸로. 프리키 5, 6, 7 네, 좋아요. 오케이. 네. 어우, 잘 맞는다. 알겠습니다. 5, 6, 7, 8 I'm so freaky, freshy, freshy. I'm so freaky, freshy, freshy. I'm so freaky. Like a tank, come on. Freaky, freshy, freshy. I'm so freaky, freshy, freshy. I'm so freaky, freshy, freshy. I'm so freaky. Like a tank, come on. 오! 소름! 감사합니다. 제가 직관하다니요. 와, 정말 중독성 강하고 따라하기 쉬워 보이지 않아요, 베이 씨. 하지만 여러분도 많이 챌린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탱크를 들어봤고 이번에는 타이틀곡이죠. 오오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반전되는 부분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잠깐 들었는데 뭔가 이 우리 엠믹스의 느낌처럼 굉장히 화려한 곡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타이틀곡 55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규진입니다. 타이틀곡 55는 다른 두 장르를 믹스한 저희 엔믹스만의 새로운 믹스팝 장르의 곡인데요. 들으시면서 정말 다채로운 곡이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분 해주시면 안 돼요? 엔믹스! 그 부분 말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약간 느낌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자, 릴리 씨가 또 곡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릴리입니다. 곡 시작 부분에 배가 떠나는 듯한 소리가 들리면서 정말 모험을 시작하는 것처럼 강렬하게 시작하는데요. 방금 귀신이가 말한 엠믹스 이후에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저는
저는 너로 tap tap 껴 knock knock 고소 button 눌러 tap tap 눌러 뽀 뽀 follow follow me. 와우 멋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 리듬감이 살아나는 파트이기도 하고 저희가 깨어나 새로운 세계를 엿본 것처럼 여러분들을 탭탭하고 넉넉해서 함께 깨어났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은 파트이기 때문이에요. 네, 지니입니다. 네. 곡 제목인 어어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뜬 모양이자 감탄사 오를 형상화한 모습인데요. 독특한 제목만큼 안무에도 포인트가 많습니다. 손으로 오를 그리는 안무, 만안경을 만드는 안무도 있으니까 이따 무대에서 잘 찾아봐 주세요. 우리 엠믹스 네, 박수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스러운 엠믹스만큼이나 사랑스러운 팬분들인 게 우리 지니 씨가 설명하는데 이렇게 막 따라하려고 이렇게 약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시는 분들을 제가 몇 번 봤는데 잠시 후에 제가 아까 스포해드린 대로 우리 엠믹스가 멋진 무대를 보여주실 거거든요. 그때 마음껏 마음껏 우리 엠믹스에게 그 망원경 모양도 또 눈 동그랗게 뜬 모양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곡 모두 강렬한 퍼포먼스가 기대가 되는 곡들입니다. 아, 이제 팬 여러분 앞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앞에서 대망의 첫 무대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 사실 엄청 떨리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기대가 되고 그래서 우리 팬들께서 또 이 떨려할 엠믹스 여러분을 위해서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또 우리 엠믹스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원 메시지가 담긴 통이 앞에 있는데요. 한 분씩 나와서 랜덤으로 뽑고 읽고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와. 자, 어느 분부터 뽑아볼까요? 서른 씨부터 뽑아볼까요? 아, 네. 네. 예. 와, 감사합니다. 떨릴 것 같아요. 떨려요. 핫핑크 뽑아주셨는데요? 네, 맞아요. 자, 뭐라고 또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짠! 이렇게 써있는데요. 2월 22일은 무슨 날? 우리 엠믹스 데뷔하는 날이래요. 엠믹스 멤버들 데뷔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그만큼 더... 울지 마. 울지 마. 안 돼. 그럼 나도 울어요. 안 돼. 안 돼. 난 몰라. 사슴이 운다. 어떡해. 울다. 괜찮아.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 괜찮아. 어떡해. 너무 뭉클하죠. 사실 진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시간만을 생각했겠어요. 괜찮아. 네. 그만큼 더 많은 사랑 받았으면 좋겠어요. 엠믹스 대박나자. 화이팅! 아이고. 화이팅! 여러분 박수 더 뜨겁게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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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울지 마! 자, 서류은 씨가 응원 메시지를 읽어봤고요. 다음으로 릴리 씨. 네. 볼까요? 진짜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요. 이 순간만을 기다렸는데 막상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니까 울컥하는 그 마음 너무 알 것 같아요. 릴리 씨가 뽑아들었습니다. 파란색 종인데요. 데뷔 전부터 이렇게 열정적으로 응원한 그룹은 엔믹스가 처음인데 그래서인지 앞으로의 활동이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울 애기들 화이팅! 아, 파이팅! 데뷔 너무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릴리 씨, 그거 앞에 보고 해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 방금 감정을 추스리기 위해서? 귀여워. 아니, 감사합니다. 울리다 웃기다 이러면 어떡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릴리 씨가 여러 번 응원 메시지였고요. 자, 이번에는 규진 씨. 네. 큰일 났다.
수도꼭지 열렸다. 어떡해. 자, 우리 막내 규진 씨는 어떤 응원 메시지를 또 읽어볼까요? 저는 연 핑크색을 뽑겠습니다. 핑크색. 읽어주세요. 누군가의 데뷔를 이렇게 기다려본 적은 처음인데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축하하고 앞으로의 활동들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짜 어디 가지마. 오래오래 봐요. 그리고 우리 지니씨가 또 뽑아볼까요? 네. 팬 여러분이 우리 엠믹스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랜덤으로 뽑아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역시 파란색 종이를 꺼내주셨어요. 신인 아이돌 자리를 찜해놓은 엠믹스 데뷔 너무 축하해요. 데뷔를 맞아 2022년 연 동안 엠믹스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엠믹스 짱 사랑해. 와, 감사합니다. 2022년 동안 사랑해 주신다고 했어요. 자, 우리 혜원 씨 뽑아볼까요? 네. 팬 여러분이 보내주신 응원 메시지. 파란색 뽑겠습니다. 역시 파란색으로 뽑아주셨어요. 아, 파란색 뽑으셨다. 파란색 대박. 언니들 연습생 때부터 연습생 쇼케이스 후기들 보면서 꼭 데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언니들이 진짜 데뷔하는 날이 왔다는 게 저 또한 너무 꿈만 같아요. 항상 응원할게요. 연습생 때부터 응원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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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팬 여러분도 엠믹스가 이렇게 데뷔하는 거 본 게 너무 감동일 것 같아요. 엠믹스 여러분도 이게 지금 실감이 나지 않는 순간이지만 왜 벌써 울어요? 아닙니다. 자, 이번에 지우 씨 뽑아주시죠. Let's go. 자, 어떤 색을 뽑아보겠습니다. 오, 짙은 파란색. 너무 사랑스럽고 멋진 엠믹스, 화려하고 멋있는 퍼포먼스를 기대하면서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옆에서 지켜볼게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데뷔 축하해요. 가보자고. 가보자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베이 씨 팬들의 응원 메시지를 뽑아주시죠. 떨려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네. 옅은 파란색 종이를 뽑아주셨어요. 저렇게 소중하게 열어주고. 읽어주시죠. 7 보컬, 7 맷댄, 7 비주얼, 7 빛깔 아름다운 무지개 같은 엠믹스가 어떤 색을 이뤄낼지 너무 기대가 된다. 와! 콧물이 난다. 데뷔까지 고생 많았고 너무너무 축하해. 데뷔해줘서 정말 고마워.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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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믹스와 팬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됐다는 걸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사랑, 큰 응원을 받았으니 자, 이번에는 우리 엠믹스가 팬 여러분께 give 할 시간이죠. 지금 이 마음을 담아서 멤버들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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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시간을 마련했다고 들었는데요. 지니 씨 어떤 걸 준비했죠? 네, 저희와 첫 걸음을 함께 해주신 팬분들 앞에서 소중한 여러분들의 이름을 발표하러 갑니다. 과연 어떤 이름으로 정해졌을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와. 그러니까 팬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 처음 공개하는 거잖아요. 네.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 엠믹스의 소중한 팬덤 이름 보여주세요. 바로. 엔소입니다!
네, 엔서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정답을 의미하는데요. 네.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여정에서 방향을 잃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도 팬 여러분들과 함께 언제나 길을 찾아 나아갈 것이라는 마음을 담아보았습니다. 와, 네, 저희의 너무 멋지다. 방향을 잃었을 때 길을 찾아준다는 말 너무 좋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저희의 정답이 되어줄 팬분들과 앞으로 그려나갈 미래를 상상하니 너무 설레고 벅차고 행복한 마음인데요. 네. 아이고, 울어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우리 엔서를 믿어. 언제나 힘이 되어주실 여러분들을 믿고 또 여러분들도 저희를 믿을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응원과 사랑 많이 나눠보아요. 네, 엔서분들 너무너무 반갑고 예쁜 이름 많이 많이 불러드릴 예정이오니 앞으로 오래오래 함께해주세요. 와! 아, 전 정말 이름도 너무 찰떡같이 지었고 이거 너무 센스 있잖아요. Answer. 아, 그리고 의미도 길을 잃었을 때 방향과 답을 줄 수 있는 우리 팬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고 지금 여기 계시는 팬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큰 박수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마음에 드시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엠믹스와 엔서가 하나가 된 이 뜻깊은 순간을 이렇게 지나칠 순 없죠. 이 순간을,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뜻깊은 축하 선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선물 나와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 데뷔 축하드려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데뷔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우리 엔서와의 첫 만남을 또 기념해서 준비한 케이크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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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 박수 보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우리 소중한 팬분들 앞에서 처음으로 무대를 선보일 시간입니다. 준비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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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엠믹스 여러분도 또 엔서 여러분도 에너지 뭔가 풀 충전된 느낌이 드는데요. 맞나요, 여러분? 와. 자, 그럼 이 에너지를 가득 담아서 첫 번째 트랙이죠. 탱크의 무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우리 조금 전에 토크할 때는 그렇게 소녀들이었는데 정말 어디론가 무언가 있으면 다 뚫고 나갈 것만 같은 파워풀한 무대였습니다. 탱크의 무대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숨차죠?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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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차가 듣게 들리는데요. 너무 멋진 무대 감사하고요. 오늘 데뷔한 만큼 뭔가 이 팬 여러분이 우리 엠믹스에게 궁금한 부분도 많으실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또 이제 여러 가지 토크 후에 또 멋진 무대를 잠시 후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엠믹스는 유니크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엠믹스에 어울리게 뭔가 팬 여러분 앤서와 엠믹스가 그림으로 얘기해요 시간을 좀 마련해 봤어요. 보시다시피 지금 엠믹스 여러분 앞에 동그라미가 두 개 그려져 있는 55를 상징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폼보드가 놓여져 있는데요. 자, 이 폼보드에 무엇을 할까요? 자, 여러분이 모두 본인들의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나를 나타내는 그림 지금부터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자, 네. 일곱 개가 있으니까요. 여기 모여주시죠. 네. 앞에 있는 색깔도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궁금하다. 자신을 표현하는 그림을 그리시는 건데 사실 저 이런 거 되게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웹믹스 여러분은 뭔가 굉장히 자기만의 개성이 살아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실 것 같아요. 엄청 집중한다. 자, 참 조금 전에 보신 무대는 탱크라는 무대였고요. 우리가 이야기 나눴듯이 또 릴리 씨가 아까 이야기하면서 잠시 또 불러주셨죠. 미라지를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 무대 옆에서 잠시 탱크 무대를 보면서 저만의 미라지를 만났어요. 엠믹스 여러분 덕분에 참 제가 이걸 직관하다니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이 완성된 분들은 먼저 말씀을 주시면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까 봐요. 일곱 분이 모두 그 엠믹스의 타이틀곡이죠. 55를 상징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기본 바탕에 나를 상징하는 일곱 장의 각각의 개성이 담긴 그림을 열심히 그려주고 계신데요. 서륜 씨는 왼손잡이구나. 오, 이렇게 그림 그리는 모습은 우리가 또 보기가 흔치 않은 장면인데 팬 여러분도 이 반가운 마음과 정말 소리 너무너무 지르고 싶으실 텐데 이렇게 잘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로 서리훈 씨 응원한다, 뭐 각자 또 응원하는 이름들을 들어주고 계세요. 지니 씨부터 뭐 릴리 씨, 천재야 막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우리 일곱 멤버들이 각각 그린 그림. 자, 먼저 우리 지유 씨가 가장 먼저 그렸는데 나를 표현하는 그림 뭐죠? 제가 그린 그림은 제 놀란 표정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왜 놀랐냐면 네.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데뷔 쇼케이스를 엔서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게 되어서 진짜 정말 너무 즐겁고 행복한 마음에 깜짝 놀라고 또 우리 일곱 명과 같이 함께 데뷔해서 이렇게 무대를 하는 걸로도 너무 놀랐고 신기한 일이어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네. 지우 씨가 요즘에 큰 인형에 꽂혔다고 들었어요. 아, 네, 맞아요. 약간 인형 눈 같기도 하고 지우 씨를 정말 닮기도 했고.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지우 씨 침대를 지키고 있는 인형이 몇 개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으면 공개해 줄 수 있어요? 아니면 요즘에는 네.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죠? 네. 어떻게 생겼죠? 호랑이 인형인데요. 호랑이 인형. 네. 아기 호랑이 인형인데요. 네. 그 인형이 너무너무 귀엽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 옆에서 제가 베고 잡니다. 네, 우리 큰 인형에 꽂혀있는 지우 씨 근황까지 잠시 들어봤습니다. 자, 또 우리 엠믹스 여러분 가운데 사진, 그림을 다 그리신 분 어느 분이 계실까요?
네, 저 혜원 다 그렸습니다. 네, 혜원 씨 어떤 그림으로 자신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는 안경을 그려보았는데요. 네, 파란색 안경. 네, 제가 시력이 좋지 않아서 평소에 렌즈가 엄청 두꺼운 안경을 쓰고 다니는데요. 그 안경으로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앤서분들도 한 분 한 분 뚜렷하게 보고 싶고요. 또 제가 리더를 맡고 있다 보니까 네. 저희 엠믹스 멤버들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다는 의미로 안경을 그려보았습니다. 네, 사실 뭐 리더라고 하지만 다 굉장히 소녀시잖아요. 근데도 이 중에서 또 우리 나머지 멤버들은 혜원 씨를 혜원 마마라고 부른대요. 엄마 같이 너무 잘 챙겨준다고. 맞아요. 혜원 마마. 자, 그리고 또 어떤 분의 그림을 볼까요? 이번에는 제가 소개해볼게요. 네, 진희 씨. 저는 체리를 그려봤는데요. 네. 체리는 제가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체리가 새콤달콤 비타민도 풍부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체리처럼 여러분들께 저희 앤서분들께 비타민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의미로 체리를 그렸습니다. 아, 우리 진희 씨는 과일 스무디를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블루베리 스무디. 기대된다. 기대된다. 빨리 빨리 빨리요. 아~ 빨리 블루베리 스무디. 오, 블루베리 스무디. 아! 아! 와우. 처음 들어봤어. 블루베리 스무디라는 단어를 표준어를 사용하기 되게 어렵다고 네.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아주 너무 매력 있네요. 우리 부산 해운대 출신의 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어떤 분의 그림을 또 만나볼까요? 릴리 씨. 네. 네. 저는 꽃을 그려봤는데요. 평소에도 꽃을 아주 좋아하고 맑은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호주에서 자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원래 꽃 디자인이 있는 옷이나 물건을 좋아해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이름이 바로 릴리. 백합이라는 뜻이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꽃에 이끌렸던 것 같아요. 우리 릴리 씨는 또 제가 듣기로는 인사 길잡이라고 하시던데 지우 씨를 아침에 만나면 인사를 따뜻하게 건넨다면서요? 네,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처음 보고 지나갈 때마다 안녕 이렇게 하고 굿모닝 안녕. 그러면 우리지널 버전 한번 들어볼까요? 약간 가끔씩 다 계속 바뀌면서 얘기하는데요. 네. 가끔씩은 안녕 하고 가끔씩은 굿모닝 하고 맞아요. 맞아요. 저 맞아요. 맞아. 하이. 톤이 똑같아 매번. 맞아요. 네, 자, 릴리 씨는 또 꽃으로 자신을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어느 분을 볼까요? 제가 해도 될까요? 좋아요. 네. 네. 짜잔. 언니 규진 씨는 네. 오. 저는 바로 자전거, 핑크색 자전거를 그려보았는데요. 일단 제가 자전거 타기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또 이게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자신의 힘도 필요하지만 이제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게 이제 자전거 바퀴도 안장도 체인도 모두 앞으로 잘 갈 수 있게 모두 힘을 더해주잖아요. 그래서 앤서분들과 힘을 합쳐나갈 저희의 항해를 위한 배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전거를 그려봤습니다. 아이고! 잘 그렸다! 잘 그렸다! 야무지게 얘기를 잘할까요? 우리 규진 씨는 장보기 담당이라고 들었어요. 네. 입맛이 또 구수하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어떤 장을 봤는지도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최근에는요. 제가 그릭 요거트에 요즘 한창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멤버 언니들도 그렇고 약간 이제 여러 회사의 그릭 요거트를 맛보는 거를 되게 요즘에 즐겨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릭 요거트에 빠져서 네, 많이 맛을 보면서 먹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막내 규진 씨가 그렇게 자기 관리가 또 뛰어나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릭 요거트까지 건강을 챙기는 멤버였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분의 또 그림을 볼까요? 네, 제가 해도 될까요? 네. 네, 베이입니다. 네, 제가 그린 그림은 네, 도넛입니다. 그것도 엄청 큰 도넛이에요. 저희가 오오뮤비에서 도넛샵을 가기도 했고 도넛샵에 예쁘고 맛있어 보이는 도넛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도넛에 빠지게 되었는데 약간 달달하고 부드러우면서 쫀득한 도넛을 먹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행복해져서 우리 앤서분들과도 함께 행복을 나누고 싶다는 의미로 도넛을 그려보았습니다. 그것도 엄청 큰 도넛이에요. 와. 베이 씨는 그 멤버들의 휴대전화에 어떤 강제로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어준다고 들었는데 이제 우리 앤서 여러분의 휴대전화에 베이 씨를 넣는다. 뭐라고 넣고 싶어요? 과연? 이거 어렵다 어렵다. 과연? 과연 과연? 믿고 싶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참고로 뭐 다른 분들의 휴대전화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베이 씨가? 뭐라고 적어 넣어주셨던가요? 저의 휴대폰에는 내 사랑 진솔 공주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베이 씨가 붙여서 진솔 씨가 이름이자 본명이잖아요. 맞아요. 자신이 그렇게 넣어주셨고. 맞습니다. 맞아요. 자, 혹시 떠오르셨을까요? 그러면 팬분들. 아, 앤서분들께도 네. 내 사랑 진솔 공주님으로 이렇게 항상 저한테 연락이 올 때마다 내 사랑 진솔 공주님으로 올 수 있게 해놓고 싶어요. 네. 다른 멤버분들과도 똑같이. 고맙습니다. 아, 멤버 같은 사랑을 네. 전하고 싶다. 이렇게 또 의미가 너무 좋네요. 박수 보내주세요, 여러분. 와, 감사합니다. 와. 자, 그러면 저만 남았나요? 네, 설빈 씨 네. 자신을 표현한 그림 보여주세요. 제가 그린 것은 쿠키인데요. 오! 쿠키처럼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쿠키인데요. 제가 평소에 베이킹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종종 쿠키나 빵을 만들어서 제 친구들이나 멤버들한테 종종 나눠주고는 하는데요. 소중한 저희 앤서분들한테도 나눠드리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그려보았습니다. 이야, 고맙습니다. 아~ 쿠키 앤 칩스 뭔가 그 맛있는 달달한 쿠키를 잘 그려주셨어요. 맞아요. 초코칩 쿠키. 뭔가 굉장히 청순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서륜 씨가 또 조금 더 친하고 가까워진 사람들에게만 보여주는 털털한 모습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그 멤버들이 듣는 가보자라는 네. 그 말투 혹시 오리지널로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멤버들만 들을 수 있는 그 털털한 말투. 와. 기대된다. 대박. 그 앤서 여러분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아, 엠믹스 가보자고. 고맙습니다. 자, 모두 55라는 타이틀 모양에 맞춰서 자신을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 자리에 앉아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자리에 앉아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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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석에서 제가 예고되어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 감사해요. 당황하시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자, 이제 그럼 우리 모두가 정말 눈을 크게 떴으니까 진짜 이제 타이틀곡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55, 지난주 공개된 뮤직비디오 모두 보셨죠, 여러분? 와,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 다채로운 노래만큼이나 다양한 공간이 등장했던 화려한 뮤비인데 어떤 내용인지 직접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니입니다. 뮤직비디오에서 저희가 어떤 힘에 이끌려 자성이 있음을 깨닫고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무너진 듯한 미지의 세계로 향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세상의 존재를 알게 되고 시야가 확장된 엠믹스가 각자의 꿈을 대변해주는 판타지 공간 믹스를 펼쳐나갈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어떤 믹스 세계를 펼쳐나가며 우리만의 유토피아를 만들어 갈지 많이 기대해 주세요. 와. 네, 지우입니다. 규진이가 쿵 하고 넘어진 순간이나 현실로 돌아온 이후 왠지 모르게 달라진 세계를 신비롭게 바라보는 저와 멤버들 눈빛까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혜원입니다. 제 파트 슈퍼히어로에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도넛점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는 고래 다들 보셨나요? 네! 봤죠, 봤죠. 네. 고래가 방향 탐지 능력이 뛰어난 해양 생물이라고 해요.
우리가 방향을 같이 찾아나갈 앤서분들과 함께 나아갈 것이라는 의미를 담아보았습니다. 네, 설륜입니다. 저희가 각자의 공간에서 파트를 하고 도넛샵으로 돌아갈 때 제가 슝 하고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맞아요. 그때 좀 촬영 뮤비에서 굉장히 좀 높은 곳에서 섬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촬영 현장에서 굉장히 낮은 곳에서 안전하게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촬영했습니다. 맞아요. 자, MX의 타이틀곡 55 뮤직비디오 여러분 몇 번이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주 자주 봐주시고 많은 사랑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5로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하는 MX. 자, 이번 코너는요, 먼 길 떠나기 전에 우리가 다들 짐 챙기잖아요. 그렇죠? 짐을 네. 또 잘 챙겨야 되는데 멤버들이 출발하기 전에 가져갈 준비물들은 뭐가 있을까? 또 우리 멤버의 성향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멤버들이 각자 챙긴 여행 떠나기 전, 본격적인 항해를 떠나기 전에 준비물 지금 여러분 앞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각자가 준비하신 거잖아요? 자, 네, 베이 씨부터 그러면 어떤 와. 준비물을 챙겼는지 우리 앤서 여러분께 보여주시죠. 네. 네, 저희가 팬분들과 여정을 떠나기에 앞서 각자 챙기고픈 물건들을 하나씩 가져와 봤는데요. 네, 저부터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챙겨가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멤버들과 우리 앤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여정의 순간순간들을 카메라로 담아서 이게 추억으로 남겨놓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필름도 많이 많이 챙겨갈 거예요. 와. 예. 아 근데 진짜 폴라로이드는 너무 좋은 추억을 만들고 또 유일하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엠믹스의 유니크함과도 왔다 있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고요. 저는 자, 이번에는 우리 지우 씨가 준비한 준비물은 뭘까요? 네. 제가 준비한 네. 준비물은 바로 새총입니다. 어? 새총? 멋있다. 멋있다. 저는 새총을 준비했는데요. 네. 저희가 긴 여정을 떠나다 보면 위험한 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팀원들과 우리 앤서분들 지켜주기 위해 저는 꼭 새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와. 네. 아, 너무 사랑스러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던 그 모자가 갑자기 뭔가 사냥의 모습으로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고맙습니다. 지우 씨는 팬 여러분, 앤서 여러분을 지켜주기 위해 새 총을 준비하셨고요. 우리 리더 혜원 씨는 뭘 준비했을까요? 네, 혜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나침반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항해를 떠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 방향인지 알려줄 수 있는 게 바로 나침반이잖아요. 우리의 방향을 찾아줄 우리 앤서분들과 함께 엠믹스의 리더인 저도 정답을 같이 찾아보려고 준비해봤습니다. 팬분들과 함께 떠나는 여정인데 길을 잃으면 안 되니까요. 앤서와 함께하는 방향, 길, 정답 어떻게 이렇게 잘 연결을 했을까요? 아,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지니 씨. 네. 네, 지니입니다. 저는 촛불을 준비했는데요. 초다. 네, 저희가 여정을 하면서 빛이 없는 상황에도 처할 수 있잖아요. 그때 앞에 안 보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꼭 챙겨가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밤에 촛불을 켜고 우리 앤서 여러분과 다 같이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도 좋을 것 같아서 촛불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앤서 여러분이 엠믹스에게는 어떤 빛 같은 존재다. 약간 이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의미 있는 준비물도 챙겨주셨어요. 이번에는 규진 씨의 준비물 볼까요? 네. 오, 큰... 굉장히 좀 사이즈가 있네요. 짜잔! 이거 뭐죠? 아닙니다. 저는 긴 여정을 다 함께 떠나려면 생활용품, 음식 등 많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많이 많이 넣을 수 있는 큰 캐리어를 가져가고 싶습니다. 와~ 역시 정담당.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릴리 씨 어떤 준비물을 또 보여주실까요? 네, 릴리입니다. 저는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와, 진짜 미지의 세계로 가는 뭔가 진것 같아. 와, 와. 와. 멋있다. 저희가 여정을 떠난다면 지도를 꼭 챙겨야 할 것 같아요. 길을 모르는 상태에서 목적지를 찾아야 하기도 하고 지도를 보면서 가는 길에 랜드마크나 방문할 수 있는 새로운 곳도 찾을 수 있어 필수인 것 같아요. 오, 예. 지도 센스 와. 있어요. 와. 자, 이제 마지막 준비물을 볼까요, 서준 씨? 네. 네, 저는 이 구급 상자를 준비했는데요. 이걸 사용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긴 여정을 떠나다 보면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구급상자를 챙기면 좋을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일곱 멤버 모두가 꼭 필요하고 너무 좋은 의미의 물건들을 잘 챙겨주셨을까요? 이제 정말 떠날 준비가 된 것 같죠? 그쵸? 여러분도 혹시 꼭 필요한 한 가지 우리 엠믹스와 함께 떠날 항해에서 꼭 필요한 한 가지 챙기셨어요? 챙기셨어요? 엠믹스면 된다고요? 와, 감사합니다. 엠믹스면 된다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자, 또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릴 시간이죠. 타이틀곡 55의 무대 팬 여러분께 처음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출발해 보시죠. 출발! 네. 이
잊지만 말고 follow. Cause everything is fake but I ain't a fake.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 와, 여러분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 멋지게 앤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낸 다음에 들리는 그 이 가쁜 숨소리가 너무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타이틀곡 55까지 만나봤습니다. 정말 이 노래를 들을 때 여러분 눈이 모두 동그랗게 커지지 않나요? 여러분의 멤버들 엠믹스를 향해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아쉽게도 우리 엠믹스 여러분 팬분들을 만나는 팬미팅 쇼케이스 이제 마지막 순서로 여러분의 소감을 마지막으로 남길 순서만 남았는데요. 어느 분부터? 베이 씨부터. 아, 네. 소감을 부탁드릴까요? 숨차실 텐데. 아니요, 아니요. 너무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막상 가까워지니까 너무 떨려서 제대로 아무 말도 못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데뷔 전부터 이렇게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실감이 잘 안 나고 신기했기만 했는데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오늘 마주 뵙게 되니까 조금 데뷔가 실감이 나고 조금 벅차오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신 사랑에 저희가 보답할 수 있도록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엠믹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엠믹스 지효입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데뷔 쇼케이스를 하게 되고 앤서분들께도 저희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설렜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곡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요. 저희랑 함께 가요. 감사합니다. 네, 엠믹스 혜원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을, 우리 앤서분들을 만나 뵙기 위해서 추운 겨울부터 열심히 데뷔를 위해 연습을 해왔는데요. 이렇게 앤서분들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저희의 추웠던 촬영 현장에 그 느낌이 다 녹듯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또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저희 앤서분들께도 정말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와, 이렇게. 안 돼! 언니! 감정이 계속 북받치는데 참고 있는 게 저는 가까이서 너무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 박수로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네.
이렇게 저희의 첫 시작을 저희 앤서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와, 이렇게 저희 첫 데뷔 쇼케이스에 많은 분들이 와주실 줄 진짜 상상도 못했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엠믹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믹스 막내 규진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의 첫 데뷔 쇼케이스를 보러 와주신 모든 앤서분들께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저희 앤서분들을 직접 뵈는 게 처음이라 너무 설렘 반 긴장 반이었는데 오늘 너무 행복하고 뜻깊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게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저희 앞으로도 저희의 다양한 매력들 많이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의 시작과 끝을 쭉 오래오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릴리입니다. 그러면 저는 해외 앤서분들께서 해외 앤서분들을 위해서 한번 영어로 소감을 해보겠습니다. Hi, answer. This is Lily.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our debut showcase. It feels like my whole life has led up to this important day, and now it's finally happened. Yay! We worked super hard to make this show unforgettable. And I hope you guys really enjoyed it. Thank you so much for sending us love and supporting us. And also thank you so much to all of the staff that helped with not just this showcase, but our whole debut. We definitely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you. So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엠믹스 설윤입니다. 먼저 이렇게 저희 보러 와주신 앤서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봐주고 계신 앤서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발전하는 엠믹스가 되겠습니다. 더 좋은 모습, 좋은 노래로 많이 찾아뵐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좋은 추억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엠믹스 여러분이었습니다. 이제 막 첫 발걸음을 내딛는 이 순간 함께 해주신 온라인으로도 함께 해주시고 현장에 또 함께 해주신 팬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특별한 시간 추억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어느 팬분께서 말씀 주셨듯이 2022년 동안 202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우리 엠믹스를 잊지 말고 계속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유, 우리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옆에서 보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뿌앵하고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아요. 아, MX 여러분, 저도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MX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